자, 21페이지 광역 도시계획을 보겠습니다. 의의는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십시오. 광역 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때 광역 계획권이란 말이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 법적 성격이 나와 있죠. 이 광역 도시계획은 정책 계획서니까 관계 행정 기관만 구속하고 우리 일반 국민 다에서는 아무런 구속이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행정법학자들이 비구속적 계획을 합니다. 이런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아까 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두 명밖에 없다. 중에 누구누구만 지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체크. 지정권자 써요. 거기다. 지정권자 두 명.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에다 미칠 것이고 지정권자 광역계획권 지정 두 명인데 얘네들은 반드시 몇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고 쓰냐? 둘 이상.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후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장하며 광역시설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지막에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그 둘째 밑에 수치를 보면 그 관할구역 전부를 또는 일부를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일부. 넘어가시죠. 이때 지정을 하게 되는 지정권자가 두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번, 2번 묶어서 지정권자를 다시 한번. 1.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2. 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러나 3. 지정의 요청 자자 써봐요. 지정권자는 가로 1번과 2번만 딱 묶어놓고 3은 지정의 요청 자자 써봐. 자자. 지정 요청자. 요청자는 다른 부서 장관,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사, 시장수가 요청을 할수 있구나. 변경 요청할 수 있구나. 지정권자는 두 명밖에 없다. 가로 1번, 2번. 국토교통부장은 큰 광역자치단체인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 2번. 도의사는 자기 도후 관할구역 내에다가 지정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3번의 지정 범위. 아까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2번 봐봐요. 예. 국토교통부장은 도의사 그네들 지정권자인데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일부에 따라 따죠. 일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켜서 지정하게 될 때, 그때 일부란 것은 구 동그라미, 광역시 내에 있는 군 동그라미, 읍 동그라미, 면 동그라미. 이렇게 잘라가지고 편입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구라든가,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이라든가, 읍, 면 단위로 잘라서 편입하지, 그때 구의 일부만,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의 일부만, 면의 일부만, 읍의 일부만 편입해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3번 지정 절차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에 지정한다 그랬더니 밑에 반드시 중앙도시는 심의 거쳐야 한다 이 정도 보시고 2번 도시사 지정할 때 마지막 줄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야 한다 이거 받으세요. 지방도시 차이점 도시사는 지방 국토교통부는 중앙 오른쪽에 3번 지정했다면 통보해 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했다면 지체 없이 그 지역에 관계 시도사, 시장사한테 통보해줘요. 통보가 가면 이제 광역 도시를 수립합니다. 3번에 1번 수립권자가 나와서 이제 수립하는데 수립권자는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만 수립을 하게 되는 수립권자입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지 옆에다 써서 X쳐. 구청장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주민도 아니다. 주민도. 주민도 아니다. 이건 중요한 행정계획이니까 주민이 수립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 아니다. 주민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구청장 절대 수립권자 아니다.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뿐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때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원칙 4개, 예외 3개 있죠. 통째로 묶어봐. 원칙과 예를 동시에 묶어버려. 크게. 크게 묶어버려. 그게 전체가 수립권자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수립권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자가 수립하고 이럴 때는 이자가 수립한다. 경우수예요. 경우수. 이따 그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경우수니까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넘어가 봐요. 자, 2번 승인권자 나옵니다. 승인권자 옆에다 이렇게 써. 같은 말로. 이 승인권자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와 같다 써봐. 승인권자 옆에다가 입고를 해서 승인권자 옆에다가 입고를 해서
이 광역 도시의 승권자 누구냐? 그러면 광역 개권 지정권자예요. 광역 개권 지정권자가 승인권자 됩니다. 아까 광역 개권 지정을 몇명 있었나요? 두명 있었죠. 그두 명이 곧 승인권자예요. 그래, 동그라미 읽어보면 시도사가 광역 도시를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다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2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 도시를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가봤느냐? 도지사.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체크하고. 그다음에 3번 보면 광역 도시 수립 절차가 나옵니다.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수립 절차에 따라 떠넘어 쳐봐. 수립 절차에 떠넘어 쳐서 변경 절차하고 똑같다 이렇게 써놔요. 변경. 그 수립했던 내용을 변경하게 될때 절차는 똑같아요. 수립할 때의 절차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때 절차는 같다. 그래, 그 박스만 잘 봐두시면 돼. 박스 보면 가장 먼저 첫째 기초사한다. 하이한다. 그렇다. 조사거나 청년한다. 이거 기초사합니다. 하이한다가 중요해. 하이한다. 그렇다. 줄거 박스 속에 들어와서 하이한다. 조사거나 측량한다, 하야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들리고 하야한다. 그따 필수역이다. 그 써놔요. 필수. 공청회도 필수역이에요. 공청회 취도 필수역이에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1회선 공고하고요.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듣고 타당을 꼭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들인데요. 시도의회, 시군회와 시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얘네들 30인의 의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요할 것은 시도의회 이렇게 해석해. 시군의회. 그거 보면 시도의회, 시군의회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다 써서 X쳐. 구의회가 나오지는 않는다. 구의회가 나오면 절대 안 돼.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광역 도시를 수반하거나 평가하면 구의회 의견들이 한다. 그 말로 하면 틀립니다. 구청에 수반하는 경우 없거든요. 자, 이제 금방 그 내용을 밑에 이제 내려가서 체크해 봅시다. 기초조사에서 동그라미 봐봐요. 1번만 봐두시. 1번하고 바로 1번. 찾았나요? 1번 보면 기초조사 의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순 그까지 동시에 줄거 봐요. 1번에서. 기초조사 의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가 밑줄 쫙거 봐요. 끊어놓고 이렇게 써. 수립권자 그 써놔요. 동시에 딱 끊어놓고. 그네들 뭐라고요? 수립권자. 그래, 수립권자는 광역 도시구 수립 동그라미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문화, 토지용, 환경, 주택 밑에 줄 건너뛰어서 조사하거나 측량한다. 그따 줄 거야. 조사하거나 측량한다. 조사하거나 측량한다. 이걸 약자로 기초조사합니다.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4번 봐봐요. 동그라미 4번 보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해서 이번에 생긴 건데 마지막 줄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 줄 거예요. 수립권자 써놔. 수립권자. 뭐라고 얘기했는데들 수립권자 써. 공부하죠. 수립권자.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해당 정보를 체계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줄 건자.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구나. 의무상이 의무상. 아까 기초조사 해가지고 인구 몇 명인가 사회문화 경제 어떻게 정해졌는가 주택 얼마인가 교통처리 어떻게 된가 이걸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야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야 그다음 5번 2번에 생겼어. 5번 봐봐. 이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를 반영해라. 5년마다 체크. 이번 나올 거예요.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를 반영해라.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만 봐두셔. 1번 보면 수립권자는 광역도시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뭐 열어라? 공청회 열어라. 그래서 주민 동그라미, 관계 전문가 동그라미 의견 들어야 한다.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한다. 그 정도 딱 보시고. 저 동그라미 3번으로 건너뛰어서 동그라미 3번으로 건너뛰면 공청회는 광역개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는 광역개권을 수개측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공채는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장한다. 체크. 동그라미 3번. 이제 금방 입고 가면 제가 입고 가면 딱 자라서 체크나요.
복습할 때 그걸 읽어. 그래, 수류권자가 직접 주재한 거 아니야. 오늘 공청회 개최한다면 수류권자가 직접 와서 사회 보고 주재하는 거 아니야. 이 수류권자가 도시계 교수님이 와서 좀 사회 좀 보면서 주재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주재하지. 수류권자가 직접 주재한다. 그럼 틀리겠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에 1번만 봐두세요. 3번을 보면, 시도사 시장수는 광역 도시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수 의견 들으라. 동그라미 3번. 그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수는 30인의 의견 제시해라. 찾았나요? 동그라미 3번. 자, 거기까지 보시고. 4번. 승인 절차 나 있죠? 거기 보면 승인권자가 아까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가 계셨는데, 승인을 해줘야 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 꼭 걸쳐요. 그때 도의사는 관계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고 국토교통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합니다. 협의시 통해서 그날에도 30의 의견 제시. 도의사가 승인을 해줄 때는 도에 있는 도시군에, 국토교통장이 할 때는 중앙도 심의 꼭 거쳐야 돼. 그리고 나서 승인하고 송부해줘. 송부받았던 시장 시도사가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끝내는데, 공고하고 열람은 며칠 이상 시키냐? 30일 이상. 그 말이 빠졌네. 30일 이상 써봐요. 30일 이상. 상자가 빠진. 30일 이상 했다가요. 다시 써봐요. 30일 이상 했다 줄 것이고, 열람, 그렇게 써요. 열람을 30일 이상 한다. 열람을 며칠 이상 한다고요? 30일 이상. 그게 좀 글씨가 잘못됐으니까 수정 좀 해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바로 27페이지, 27페이지 보면 4번에 1번이 있을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봐왔냐? 자, 가로를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다음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방향 또는 정책방향이 포함되구나. 그래서 아, 이 계획서는 정책계획서구나. 이걸 알수 있어. 그래,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봐왔냐?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출. 광역계획권은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박스 안에.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 경관계 이 정도는 좀 봐두십시오. 그리고 밑에 2번 봐봐요. 제가 읽고 하면 그 줄까 봐. 광역 도시의 수립 기준 등은 그 말출.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정도만. 누가 정한다고요?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꼭 봐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 바로 28페이지 나오죠. 28페이지 보면 광역 도시계획의 조정이 나옵니다. 1번, 조정신청에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또 광역계획이 같은 데에 수립하면 시장수는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면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줄 거예요. 공동이나 단독으로 시도사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시장과 군수는 도의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공동으로. 근데 2번 보면 이 단독으로 조정시 들어왔다. 단독했다고 하면 단독으로 조정시 들어오면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에게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 정해놓고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직접 조정을 해주고요. 조정이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수립하면 돼요. 이때 가로 3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을 해주게 될 때는 중앙도 심의를 꼭 거쳐요.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가로 4번 수립자들은 조정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2여백 있잖아요. 제일 밑에 28페이지 밑에 2여백 있다 좀 써놓으세요.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아니 5년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 규정이 없다. 그리고
방혁. 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런 것을 과학기획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수립단위 기간이라는데 수립단위. 수립단위 기간이라는데 수립해야 한다라는 수립단위 기간 규정이 없다. 이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아예 없으니까 시험에서 광역도시 5년마다 다 당선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또 광역도시 10년 따로 수배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다 그랬어요. 이런 규정 없다 그랬어요. 그래 이런 말 하면 틀린 겁니다. 이게 책에도 없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설명해 드리죠. 자, 이 광역계획권을 반드시 지정했을 때만 지정 후에 바로 이 장소에 근데 광역계획을 개최한다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만 이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망을 제시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죠.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수립권자가 있고요. 수립권자 중에서 하급자는 상급자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 지업으로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동시에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승인권자입니다. 가장 먼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있었는데 지정권자는 몇명 있었는가? 두 명. 누구누구냐?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나 있었고 둘째 도지사. 시도사면 틀려요. 도지사. 이네들만 지정을 할수 있는 바 지정을 하게 될때이 국토교통부장관은 큰 광역자치단체인 둘 이상 여기에 근데 지금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걸 시도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시도. 둘 이상은 시도. 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이인청원까지 했어요.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 이걸 약자로 시도라고 해요. 광역자치단체. 둘 이상은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 충남 도지사가 있다 그러면 자기 도호 내에 있다가 도호 관할구역이 있다 자기 관할구역 내 천안시 아산시 홍성우 있다 그때는 도지사가 자기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할 때는 직권으로 피하면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의 장관이 요청을 해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런 것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다. 이 시도사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여기는 바로 자기 도의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시장 군수가 지정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절차는 지정할 때에 이 국토교통부장은 반드시 중앙도시는 심의가 필수적이고 도의사는 도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가 필수적이다. 그때 지정하는 목적은 둘 이상의 그 공간구조를 그리고 기능을 상호 영위시켜서 발전해 나가도 한다든가 환경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광역시설인 도로 같은 거 철도 같은 거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 설치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항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용한다 폐물시설을 설치해서 같이 이용한다 화장실을 같이 설치해서 이용한다 이것도 광역시설이거든 이런 광역시설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도 광역권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광역권을 지정했다면 국장은 이쪽 시도사한테 통보해 줍니다. 도지사는 시장수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지정된 사실을 알게 돼요. 지정된 사실이 통보되면 이때 이쪽은 시 도지사 3명이 만나.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 도지사. 이네들 약속 시도사랍니다. 시도사가 만나가지고 이 권역의 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이 계획서를 만들래요. 아까 이 계획서 만들 때 포함시킬 내용은 이 계획을 만들게 되는 장소인 광역계획권은 공간구조 어디까지다? 공간구조하고
그다음에 기능 분담, 각각 지자체에 어떻게 기능을 분담할 것인가라는 기능 분담. 야생 동식물 다 서식할 수 있도록 산, 들판, 하천 연결돼 둬야 하는데 이걸 녹지관리 체계라고 그래. 녹지관리 체계에 환경 보전을 꼭 포함하고 이런 강의소 배치, 설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꼭 정책적으로 협의하에 이 계획서를 만들어요. 경관계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얘네들이 여기 봐봐. 아까 그런 정책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의를 통해서 공동 협의를 통해서 수립합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 봐봐요.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지네들이 이 정책계획을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고 이 권역 지정한 날부터 3년에 지정했던 지정권자님이 바로 국토교통부장이었는데 그분한테 결재받아서 이 정책을 확장했기 때문에 승인청에 들어와요. 그때 승인권자는 지정권자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청을 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이 계획이 확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확정되면 다시 송부에 이자가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보내죠. 보내주면 그네들이 받아가지고, 이네들이죠, 시도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시도에서 발행한 서울특별시호 경기도보 인천광역 시보가 있어요. 이걸 공보라고 그래. 공보했다 계략적으로 게재해서 알려줍니다. 그걸 공고라고 그래.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열람이라 합니다. 열람은 며칠상 보장하느냐? 30일 상.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때 이 수립하는 절차상, 아까 수립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는 세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현지에서는 기초서 꼭 해야 돼. 필수적이에요. 둘째, 공공청에 꼭 해야 돼. 그래서 주민하고 관계청 의견 꼭 들어야 돼. 타당 반영이죠. 그 다음에 시도의회, 여기. 시도의회 의견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거든. 시군마다 지역 등 특성 달라. 그래서 도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은 시장, 군은 군수까지 의견 듣도록 돼.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이때 여기 의견 듣게 해서 보내면 30일 의견 제시 이렇게 아까 했어요. 실패했어. 실패해가지고 승인청에 들어왔어. 승인청에 들어가면 국토교통장에 승인을 해주기 전에 미리 두 가지 절차 꼭 걸쳐야 돼. 이 정책 내용 중에 환경부장 그러면 환경부장관, 국방정책 그러면 국방부장, 교육부장 얘네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을 장애라고 그래. 그네들과 미리 협의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들하고 미리 협의하고 정하고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얘네들 30일 의견 제시. 협의 끝났어.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 심을 거쳐. 중앙도시계위원회 심을 거쳐. 심 끝났어. 승인했어. 확정했어. 보내줘. 그러면 받아서 공고 일람시킨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근데 얘네들 협의하다가 정책권에 야 우리 동네에 있다가 이거 공항 만들고 너네 다 폐기물 채설 그거 가져라. 화장실 너네 동네에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으로 결례됐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바로 조정신청할 수 있어. 조정. 누구한테 조정신청하냐. 이네들 세 명이 국장한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조정신청할 때 단독으로 조정신청하면 즉각 조정해주지 않고 일정 기한을 지어놓고 야 이때까지 협의해봐 라고 타일에서 보내. 이걸 권고라고 그래. 권고에서 보냈는데 그 기간에 협의가 도출되면 좋은데 협의가 또 결렬됐다 그러면 직권으로 중앙도시는 힘을 거쳐서 조정해줘.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해서 나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 그리고 이때 3년에 승인청이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다. 이네들 싸워가지고 그러면 이 권역은 지정이 실효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돼. 그때는 야 지정권자 네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이 계획을 지정은 네가 국장이 수립해야 돼.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해요. 단독으로 수립해서 바로 스스로 확정해. 확정하고 다시 송부해줘. 시도서. 그러면 공고하고 일람시키 시도서. 이때 확정할 때도 절차가 똑같아. 협의, 심의, 확정. 자, 이때 봐봐요. 국토교통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이렇게 3년에 승인이 안 들어갔다.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해야 돼. 국가에 관련 있으면 국장만 수립할 수 있는 법처로. 알겠죠? 국장이 그때 수립합니다. 그때도 스스로 확정하면 돼. 자, 이때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경우성 그래. 시도사가 요청, 우리끼리 하려니까 힘들어요. 같이 깨들었어요. 그래서 국장이 같이 깨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자가, 야, 너랑 같이 하자.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같이, 여기서 아까 이네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 이때 지정권자가 관여해서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하면 돼. 국장이. 승인 안 받아. 그래, 이쪽에는 그런 경우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와볼까요? 똑같아, 구조는. 충남 도지사가 아산시, 천안시, 홍성을 묶어서 통보해 줬어. 그럼 얘네들 알아. 알면은
얘네들 세 명이 모여요. 세 명 모여가지고 시장 또는 군수 세 명 모여가지고 이런 정책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수립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정책 등을 수립합니다. 이때 이내 수립했다는 스스로 확정할 수 있을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될까? 지정권자. 지정권자 누구였어요? 도사 있죠. 그래서 도사님한테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정책 계획서 확정되는 거예요. 이때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3년 이내 가야 돼. 3년. 지정 통제가 있으면. 근데 이때 3년에 승인청 안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도사가 지정권자로서 직접 수리해야 돼. 단독으로. 단독으로 수립해야 돼. 자기가 증에 봐봐요. 자기가 증했던 거 자기가 수립했다. 정책계획서인 광역도시. 그때는 이거 들고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려요. 알겠죠? 승인받을 관리 없다. 자기가 스스로 확장한다. 도지사가 스스로 확장. 확정했다. 그러면 다시 송부해줘. 우리 보내주면 이제 확정해서 다시 보내. 시장, 시장. 그러면 얘네들이 받아가지고 공고하고 30일상 우리에게 열람시켜서 끝. 34, 연락.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봐보세요. 이네들 바로 세 명이 만나가지고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답이 없어. 그때는 지기들이 협의를 봐. 우리끼리 하기 힘드니까 도의사한테 던져줘버리자. 그래서 협의 걸쳐서 오리 던져줬어. 도의사 받아들였어. 단독 수립했어. 그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자고 스스로 확장한다. 이렇게 하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아까 똑같은 이 구조가 협의해서 수립했던 그걸로 승인시에 들어가면 끝났는데 협의가 결렬되다 그러면 이네들도 바로 조정신청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조정. 누구한테 갈까? 조정신청 받으러. 조정신청을 누구한테 할까? 도의사한테. 그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똑같아. 단독으로 가면 즉각 조정해주지 않고 일정 기한을 쳐놓고 그까지 협의하라고 탈러 보냅니다. 이걸 공고를 합니다. 그때까지 협의가 돌출되지 않으면 도의사가 지방도 심을 거쳐서 직구로 조정해주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수립하면 돼요.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 자, 전국적으로 수립권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셨고 높은 사람부터 써준 것이 A 앞에 있다. 그 다음에 시도사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여기 도의사 여기 쓴다 놓고 시장군수도 있었다. 시장 또는 군수까지가 수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립권자 있다 그랬어요. 수립권자였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무리 보아도 누구는 나오면 안 돼? 구청장, 주민. 아까 했죠? 누구누구는 아님을 주의라고 했어? 구청장하고 주민.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립 절차, 수립처 이네들 수립할 때 똑같아. 수립처 기초서 꼭 해.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자 모두 꼭 들어야 돼. 여기서 이제 의회는 달라. 여기 보세요. 시장 군수와 수립하는 여기에서는 천안시의회, 아산시, 홍성군의회 이걸 약자로 시시군이죠. 이걸 시군의회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시군의회. 시군의회 의견 듣지. 여기 보니까 구회는 안 나와. 구회. 구청장 수립하는 경우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주의하면 끝나. 이때 의회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30 의견 지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립권자, 승인권자, 지정권자였어. 이게 키포인트였다. 키포인트. 수립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정수에 있었지만 이 계획의 수립 기준, 기준은 다 누가 정했냐? 공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국토관리 총괄 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딱 정하면 밑에 하급자는 따라와야 돼. 기준 딱 잡으면. 그래, 기준은 누가 정했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 누가 정했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들 하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는 29페이지 도시군 기본계부터 쭉 나갈 테니까 참고하십시오.